허락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지. 말 끼어드는 목적이 있다. 왜 끼어들어요? 근데 이제 특히 30대, 20, 30대 젊은 여선생님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폭발을 가끔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녀석이 내 수업 시간에만 지랄한단 말이야. 뭐, 치사하게. 근데 알고 보면 걔네들도 다 관심 끌고 싶은 선생님한테만 끼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그냥 간택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유있게 대응하시고. 어느 선생님은 그러신데, 너네 관심 받고 싶어? 내딸 관심 이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아무리 바빠도. 자, 시작.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옛딸 관심. 시작.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옛딸 관심. 애교가 안 되면 하지 마세요. 다음 수업.